갑이어야 되는데 갑이 아니에요. 기본이 100번이 넘어갔었어요. 한 집에 하자를 그냥 두었을 때보다는 발견 못하는 게 바보가 되는 현실이에요. 시공사의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홈 대표 구희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이라는 대행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 그 전에 건축 하자 소송 관련된 일을 한 15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건축 하자 소송 네. 관련해서 15년 정도 일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입주자들의 피로가 반영이 예전에 이제 건축물 하자 소송을 했을 때는 반영되는 거가 어떤 공용 부분이 많이 좀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공용 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한다면 세대 현관을 열고 들어간 문제를 지금은 다루는데 예전에 하자 소송을 할 때는 세대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비중은 좀 떨어져요. 주차장, 뭐 옥상, 단지, 뭐 계단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뭐 거의 90% 이상을 세대, 전유부, 공유부로 나누죠.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하자가 뭐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 네. 도저히 비용 산출이 안 될 만큼의 하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시공사하고 소송이 들어가면 똑같은 하자인데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하자인데 어느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100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하고 누구는 90, 80이 아니라 5, 10도 안 되는 금액이 산출이 돼요. 시공사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적게 하려고 그렇죠. 하겠네요. 네. 하자를 저희 이제 증명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100을 주장하는 게 시공사에서 당연히 줄이겠죠. 줄이겠지만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아 실제로는 갭이 그렇게 큰가요? 그러니까 갭이 커도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게 90, 80, 70 뭐 그런 또 많이 그래 양보한다고 해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10이라는 숫자도 안 나와요. 시공사가 주장하는 건 그거고 실적으로는 이제 의견이 좁혀지다 보면 뭐 50, 60, 70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파트 사전 점검 업체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사실 처음 봤거든요.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전 점검이라는 게 오픈되어 있지가 않죠. 저희가 아파트 신축, 더더군다나 신축을 분양을 받아서 잘 이쁘게 포장을 해놓은 모델만 보고 그렇죠. 네, 모델 하우스만 보고 분양을 받고 뭐 2년, 2년 반을 기다리죠. 또 대부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하자다. 또 저희가 하자를 찾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왜 하자고 이걸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또 이런 하자를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반대할 것이다.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하자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지만 이걸 네. 가지고 시공사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죠. 문제가 생긴 거를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하기는 사실 힘들겠지만 앞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는 네. 거죠? 네. 혹시 그러면 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라든가 법적인 해결까지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거기 자료만 제출하는 건지 법적인 거하고 기술적인 거하고 좀 틀려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건 기술적인 거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서 시공사하고 어떤 분쟁으로 갔을 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기술적인 것만 저희는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기술적인 게 개인 세대분하고 시공사하고 싸우는 거는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건 당연히 법적 대리인인 네네. 거고 구분을 하자면 저희는 기술적 대리인인 거고 네, 그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까지 가기 전에 탄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근거 자료를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네. 전문 기계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측정해주고 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2018년도였는데요. 네. 2018년도, 19년도 때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게 라돈. 라돈. 그때 한참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슈화가 됐던 게 라돈 기준치의 뭐 10배 뭐 이렇게 나온 그 자재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저희 때문에 전체 조사를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검사를 안 하셨다, 그거 신청한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그렇게 살았겠네요.
그쵸. 무생무치.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는 거죠. 최근에 지속되는 아파트 하자 문제가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과거서부터 그런 건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진짜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거든요. 워낙 오래 일하셨으니까. 아니, 정반대죠. 예전보다는 그만큼 공사 품질은 더 좋아졌고 네. 그만큼 기술 개발은 됐기 때문에 네. 하자 부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네. 저희가 항상 다 쓰고 있는 핸드폰도 계속 진화하듯이 네네. 모든 건 다 진화를 하잖아요. 네. 건축 쪽의 기술 들도 계속 진화하고 개발을 하거든요. 뭐 예전의 하자들보다는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했죠. 그래도 하자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했었던 하자 소송도 건축물 하자 소송을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뭐 한 30년 이상 되지도 않았고 네. 하자 소송이라는 게 없다가 네. 이제 그런 분야까지 생기면서 하자 소송이 네. 자꾸 하면서 하자 소송에서 밝혀내는 하자들이 많이 생겼죠.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것도 이것도 건축법의 미달이다, 기능상 미달이다 뭐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시공사에서 다음의 현장부터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또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또 감안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달이 어떤 건설사의 자체 개발도 있고 자기네들도 어떤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발달도 했겠지만 같이 상호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 아, 네네. 모르고 살았던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건설사도 알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자꾸 밝혀지니까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뭐 더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하자 경도의 차이가 뭐 심한 하자, 별로 심하지 않는 하자가 있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한 세대에 나오는 하자 가지수가 처음에 했을 때는 기본이 100번이 넘어갔었어요. 한 집에. 저희가 하자 점검을 하면서 대피를 해드리거든요. 현장에서 시공사한테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접수를 해야 시공사에서 몇 동 몇 호에 어떤 하자가 있으니까 가서 이걸 고치자라는 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사전 점검 때 그걸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적어서 내는 그 가지수가 예전에 100번이 다 기본적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0번에서 한 8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80번이 넘어가고 네네. 하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한 60번대 뭐 그보다 물론 더 적게 나오는 현장도 있어요. 네네. 근데 평균적으로 잡으면 60번? 워낙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15년 동안 오래 전문성 있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가장 최악의 사례, 이거는 좀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하자인 거잖아요. 네네. 뭐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라든지 아, 네. 물이 너무 샌다라든지 그쵸. 그거는 하자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례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아, 그래요? 제가 봤던 현장 중에서도 정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최악의 사례라고 한다면 건설회사에서 준공이라는 거를 기준을 세워놓고 계속 공사를 완료를 해나가죠. 근데 요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네. 이 날짜를 못 맞추게 된 현장이 있었어요. 이게 개인주택이라 그러면 시공사하고 나하고 얼마든지 일정 조율이 가능한데 네네. 이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들의 형평성을 다 맞추진 못하죠. 날짜 정하고 이사해가지고 집 그렇죠. 빼고 이런 사람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준 날짜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선지 날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공사는 무조건 이 날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준공 날짜를. 준공 날짜를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와 금액이 상당히 발생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뭐 물이 새거나 문제가 있어서 고치면 되는데 준공을 못 맞춰서 이사를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 저도 그 아파트를 사전점검을 들어갔는데 사전점검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공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다 지어졌고 그중에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적어서 지적을 하면 고쳐주고 혹은 조금씩 이제 공사가 좀 미비한 것들은 당연히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아예 천장이 아예 없다거나 벽 자체가 아예 시공이 안 돼 있다거나 이건 뭐 검사고 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게 최악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흔하진 않죠. 네, 근데 저희 나라 이 아파트가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럼 이사 못 들어오겠다. 준공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시공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 천세대 단지 아파트면 천세대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어느 집은 어느 정도 해서 이사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어느 집은 또 아예 안 들어오고 아 완공 그 완성도가 네, 틀려요. 네. 그러면은 이사를 들어와야 될 사람 자기는 며칠 날 이사를 나가야 되고 집은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칼자루가 네. 누가 지게 될까요? 이게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 갑이어야 되는데 갑이 아니에요.
좀 상식하고 약간 완전히 틀려요. 오히려 거꾸로 이 아파트가 그냥 단지 물건이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문 날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막 준공 안 난다, 부실시공 이러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조심하자 조심하자 입단속하고, 방송사 언론사에서 취재 나가면 취재를 못하게 하고, 그거 오히려 거꾸로 시공사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분양자들이 못하게 해요. 이게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재산 깎아먹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공사가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우리가 페널티를 물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래도 분양자 일부 분양자들이 이제 자빠지는 거죠. 난 갈 데도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형평이 맞잖아요. 네네.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이제 승인을 내주죠. 언제 언제까지 하고 급하게 조사해서 빨리 그 집 먼저. 그게 최악의 현장이었던 거. 그러니까 하자가 크게 뭐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아예 뭐 시공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하자들의 어떤 종류가 있고 모르고 살았을 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지 그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하자 종류는 일단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전유부, 자기의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하자들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내 집에 대한 하자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거의 이제 마감 하자예요.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죠. 뭐 도배가 됐든 가구가 됐든 거의 이제 마감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라 하자 종류가 뭐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많진 않아요. 뭐 그런 하자들을 이제 방치를 했을 때 제일 크게 뭐 누수가 되는 하자를 방치하면 당연히 계속 누수가 되겠죠. 네. 그거는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하자를 모르고 입주를 한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가 내 잘못으로 돌려져요. 내 잘못으로 돌려진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파손이 됐어요. 쉽게 그걸 내가 모르고 입주를 했어요. 물론 눈에 보일 만큼 큰 파손이야 다 일반 분들도 보고 들어갈 텐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구석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긁힌 자국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입주한 다음에 대부분 새 집에 들어가다 보니 뭐 들뜬 마음도 있을 거고 좋죠. 바로 가구부터 들여놓죠. 짐 정리하고 또 뭐 새 것도 하고 가전제품 가구 다 바꾸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달 두 달이 금방 후딱 지나가요. 그러다가 살다가 보니까 이제 발견돼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접수를 하면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고객님이 이사하시다가 사용하다가 그래서 사용자의 부주의가 가만히 되죠. 그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 네. 반대로 시공사에서는 악의적으로 고장내 틀어놓고 파손한 다음에 하자라고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악의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악의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중요한 게 내 잘못이 아닌 시공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네. 이슈화되는 게 자동차 급발진 있잖아요. 모든 차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급발진을 했는데 지금도 이슈화가 되잖아요. 이게 제조사가 잘못이냐, 자동차 회사가 잘못이냐, 사용한 사람의 관리 소홀이냐. 네, 관리 소홀이냐.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속 페달을 막 밟고 있어가지고 그게 된 거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자동차를 사서 인수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내 과실이 아닌 거죠. 더 문제는 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니콜할 수도 없어요. 교환 환불도 안 되죠. 정말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잘못 지어놨다고 건설사에서 다른 아파트 드릴게요 하는 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 못 써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저희 나라 분들한테 전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소홀해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 하나보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오히려 더 모르세요. 그리고 발견을 한다고 해도 그걸 자꾸 시공사한테 하면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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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 알려주면 아파트 값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좀 저도 좀 답답한 게 요즘에 두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더라. 주식이야 내 돈 갖다 하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액의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고 보니까 작살나 있으면 좀 이제 많이 속상한데 밝히지 못하죠.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는 어디다가 하선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하자를 그냥 두었을 때보다는 발견 못하는 게 바보가 되는 현실이에요. 당신 잘못이잖아. 내가 건설회사인데 내가 지은 아파트 1000세대에 똑같은 하자가 있느냐. 당신 집만 그렇다. 그렇잖아요. 내 집에 있는 하자일 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죠. 나중에 교환 환불을 해주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했을 때는 사전 점검 업체에 먼저 맡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옆집이나 다른 동에서 아이 그 집값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건데 그렇죠. 내 재산인데 네. 얘기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강경 돌파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내부적인 갈등이 더 많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도 저희도 묻는 문제점들이 막 이제 알게 되시잖아요. 네네. 이걸 제가 이제 건축업자고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난리 부스를 치죠. 난리 치겠죠. 네. 근데 그게 아파트는 안 돼요. 그냥 일반 주택은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 네, 쉽지가 않아요. 답답하네요. 네, 대응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난방 배관이나 네. 벽 단열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이거는 바닥 그 레이저 수평을 재서 땅이 실제로 수평이 네. 맞는지 네. 그런 거 재는 거죠? 네. 가구나 뭐 바닥 수평이나 네. 어떤 거를 다. 그리고 이제 공기질 측정. 공기 측정이요? 네, 공기질. 공기질. 네, 포름말디에이드나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네. 네, 측정하는 장비고. 이거는 이제 라돈아이라고. 네, 라돈 측정기. 뭐 라돈 실제로 나오면 뭐 소리 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네네, 건가요? 라돈 측정기. 네, 점검한 하자들을 네. 하나하나씩 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에 남겨둡니다. 아~ 그 위치가 어딘지를 볼 수 있고 네.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 그래서 멀리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찍고 기록을 다 남겨드리고요. 여기 뭐 써있네요. 뭐 네. 모서리 도장 깨짐 어디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네, 위치가 다 써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러 한 카메라도 아하. 문제가 있다 없다 네, 네.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기록을 다 남겨드립니다. 다음으로 빌어주고 또 다음으로 빌어주고 또 다음으로 빌어주고 보수를 못 받는 거죠. 아마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나중에 나갈 때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어요.